안녕하세요. 성인반 피아노 독학 61번째 시간입니다. 120페이지고요. 곡 제목을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죠. 론데아우는 아니겠죠. 딱 봐도 프랑스어 같이 생겼네요. 이게 프랑스 발음으로는 혼도라고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음악 용어로는 론도가 되겠습니다. 론도 형식, 이전 강의 때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A, B, A, C, A, D, A. 이런 식으로 A에 해당하는 메인 테마가 계속해서 나오는 형식이 바로 론도 형식이고요. 그게 프랑스어로 혼도가 되는 거죠. 프랑스어는 R이 에흐로 발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론도가 아니라 혼도 이렇게요. 자, 이 곡은 미국 사람들에게는 꽤 친숙한 곡일 겁니다. 197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PBS에서 방영된 Masterpiece Theater라는 엄청 유명한 프로그램의 테마송으로 쓰였거든요. 작곡자는 장 조셉 모헷이네요. 잘 모르는 작곡자지만 연도가 딱 바로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곡도 지난 시간에 연습한 킹 윌리엄 마치처럼 바로크 시대의 곡이란 걸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악보를 보면서 곡을 연주해 볼게요. 샵이 두 개 붙었네요. 4분의 4박자고 못 갖춘 말이네요. 한 박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하나, 둘, 셋, 넷, 넷, 네 번째 박에 나오는 거죠. 자, D 메이저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는 D 메이저 1도, 4도, G, 5도, A7, D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오겠죠. 자, 오른손부터 볼게요. 레, 라, 레, 미, 그 다음에 8분음표 1N, 2N, 3N, 4N 손가락 번호가 4번으로 해서 여기서 1번으로 되죠. 그 다음에 짭, 그 다음에 손가락 번호가 바뀌고 사이로 음표 위에 줄 딱 그어져 있는 거 이거 테누토라고 하죠. 스타카토의 반대말 레, 라, 레, 미는 테누토이기 때문에 그 음길이만큼 충분히 늘려주는 겁니다. 자, 다시요. 하나, 둘, 셋, 스타카토, 테누토, 딴, 딴, 딴. 스타카토죠. 따, 아, 다, 딴. 자, 그 다음. 투파트 라이팅이 나왔죠. 그래서 라, 레 할 때 파샵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도 이럴 때도 미는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릴 나왔죠. 파샵에 트릴이 있으니까 파샵보다 위에 음부터 이렇게 손가락 번호 신경 써야 되겠죠. 3, 2 해서 1, 2가 아니고 1, 3, 4, 아 그 다음 마디 또 트릴 띠라디라디라디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두 번째 줄 넷째 박부터 하나, 둘, 셋 원 그 다음에 또 똑같네요. 짠, 따, 다음 페이지 짠, 짜, 짜, 짠, 짠 짠, 딴, 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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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끝에도 손가락이 이제 트릴 할 때 3, 1, 3, 1,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되죠. 따라, 따라, 4, 빠빵, 따땅. 4, 따땅. 자, 이제 왼손 해볼게요. 자, D 코드에 루트와 3음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역시 다 D 코드죠. 자, 그 다음에는 D 코드의 근음과 오음. 자, 아랫줄도 똑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도샵 라. 요거 A 코드. 예, 5도 A 코드의 3음과 근음. 그 다음 다시 D 코드 1도죠. 그 다음 솔은 4도에 해당하고 라 5도 5도 그 다음 또 라 라. 자, 요걸 또 반복하겠죠. 계속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천천히 딴딴. 자, 그 다음에 왼손이 손가락이 3이 아니고 4로 바뀌는 거 유의하시고. 자, 여기가 약간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왼손 손가락 바뀌고 따라 따라 오른손 1번. 자, 넘어가 볼게요. 원 따따따 따따 안 따딴 따라. 그 다음에 A 코드, 그 다음에 트릴 따라따라. 자, 중간에 코드가 바뀌죠. 따라따라 단따. 그 다음에 왼손이 솔로 되면서 그 다음에 아랫줄 5도 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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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라. 자, 자, 트릴이 끝날 때 왼손으로 바뀝니다. 1이 에너 2이 에너 밤 이렇게 2이 에너 밤 따따따 딴. 손가락 4번 따라 따다. 딴 딴 딴 딴 자, 끝에 따라라단 띠라디라 완 으따딴. 리듬 알겠나요? 따라라라 띠라디라 포 으빠빰 띠라디라 으빠빰 띠라디라 포 으빠빰. 이렇게 4는 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음 계속해서 연결해서 쳐볼게요. 역시 못 갖춘 마디로 하나 둘 셋 넷. 자, 다 스타카토고. 자, 위에 탑노트는 랄랄랄랄라 가만히 있는데 중간의 음이 도레미도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같이 연주해보면, 자, 이런 거 되게 연주해보면 느낌이 기분이 좋습니다. 딴딴딴딴딴. 자, 요거 바로 왼손이랑 해볼게요. 자, 왼손은 딴딴딴딴. 자, 오른손의 중간음과 함께 이렇게 병진행으로 똑같은 진행으로 가죠. 자, 음은 다릅니다. 이게 자 3도 위의 음, 그러니까 옥타브를 넘었으니까 10도 위의 음이네요. 딴딴딴딴. 이게 사실은 이제 A 코드죠. A 코드에서 이렇게 경과음으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딴 스타카토니까 끊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그다음 D 코드. 그 다음에 꾸밈음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short 아파지아추라가 나왔죠. 아파지아추라가 없으면 그냥 레디레미파인데, 자, 꾸밈음 있으니까 아시겠네요? 띠디디디. 자, 이 느낌을 처음 할 땐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띠디디디 띠디디디 띠디디디. 그래서 전타음은 좀 세게 치고 꾸밈음 받는 레는 약간 약하게 요 느낌으로. 4 뜨뜨뜨 해서 또 똑같네요. 자, 왼손이랑 같이 해볼까요? 그 다음에 왼손이 D 코드 이렇게 레라를 누르죠. 따다다. 그 다음에 도샵 라 하면서 그 다음 다시 D 코드. 그러니까 요거는 A 코드, A 코드, 그 다음에 D 코드. 그러니까 5도, 1도. 그리고 멜로디는 솔이기 때문에 자, 라 도샵 솔. 정말 A7 코드죠. 예, 5도 7. 예. 그 다음 왼손 라 하면서 그 다음에 밑에 옥타브 딱딱 할 때는 왼손 떼야 되겠죠. 자, 다시 또 똑같죠. 그 다음에
다음에 오른손 라, 라, 왼손도 라, 딴, 딴, 딴. 액센트니까 뭐 세게 치면 되겠죠. 나팔을 표현한 느낌이겠습니다. 딴, 빠빠빠 해서 이제 점으로 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네에서 맞추면 되겠죠. 오른손 왼손 같이 하는 부분에서 조금씩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건 한 5분 정도만 연습하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곡이죠. 자,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포가 안단테가 돼 있는데 원곡은 안단테가 아니고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빨리 쳐볼게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치지 마시고 조금 빠른 템포로 모데라토나 알레그레토 혹은 알레그로로 쳐도 큰 상관없는 곡입니다. 자, 그럼 쳐볼게요. 1, 2, 3. 자, 오늘 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 조세프 모헤트의 혼도를 통해 트릴 연습이 잘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적인 과정은 여기가 끝입니다. 122페이지부터는 Ambitious Section이라고 해서 실제 클래식 곡을 쉬운 편곡이 아니라 오리지널 악보로 연주하는 섹션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 때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럼 바이.